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션 2. 네, 첫 번째 세션 아주 에너지 팍팍 받는 시간이었죠. 네, 저도 사실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인재 관리,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그럼 회사에서 구현할 것인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오라클 코리아의 진중현 님 모시고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요, 보면 이제 네. 뭐, 내부의 어떤 구성원들의 협업이라든지, 그죠? 네, 네. 소통, 공감대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에 오늘 말씀하신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어떻게 제가 준비했던 주제하고 네네. 마치 네. 꼭 맞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짜고 친 또,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그죠? 건 오늘 처음 보신 아닌데. 거죠? 처음 예, 봤잖아요. 처음 그죠? 봤습니다. 예. 저도 말씀 깊게 잘 들었고요.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예. 네네. 잘 들으면서, 예.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오늘 그 이게 굉장히 여러 이 인재 관리라는 것도 굉장히 네.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네. 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무수한 고민들을. 네, 아까 그렇습니다.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고민들을 오늘 50분간 한 네. 큐에다 날려주실 건 아닌 거죠? 이 고민들을 다. 저는 시간만 된다면 네. 다 하고 아, 다 싶은데 시간이 오시고 싶으세요. 부족해서 아무래도 네. 다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대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라클에서, 그죠? 근데 이 많은 것도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어떤 것에 오늘 좀 포커싱 하실 겁니까? 오늘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인재 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돼서 모바일 부분하고 소셜 서비스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경영진 분들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라클 HCM에 하고 있는 전체 모듈 다 되는 겁니까? 맨 밑에 있는 거죠, 이 프레임이? 아래쪽 부분이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모듈과 어떤 그 기술 기반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목차에서 보여드렸던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재 분석, 그러니까 예측 이런 걸 잘하려면요, 뭔가 그할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뷰포인트들을 많이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 인사부에서 일일이 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오라클로 오래 하셨으니까, 다양한 뷰포인트를 뭔가 제공하는 것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분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그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시스템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뭐 인력 운영이라든지 보상, 인재 개발, 채용, 뭐 HR 일반적인 HR 효율성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인 모듈들이 다돼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확장 영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영역인 겁니까?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인사를 운영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탠다드로 저희 그 시스템 안에 제공해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각사를 운영하시는데 분명히 좀 모자란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거나 어떻게 좀 추가를 해서 고유의 회사에 맞는, 비즈니스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컨텐츠들을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여기도 뭐 화면에 보면 이제 단순히 PC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뭐 탭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서도 다 되는 건데, 실제 필드에서 나가보시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점이 좀 가장 이런 것이 좀 좋아,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부 입장에서는 뭔가 좋아진 겁니까? 이렇게 되면 무엇이 좋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모바일을 제공한다는 부분들이 모든 업무가 다 모바일로 이동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출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근데 그런 출장 가는 기간에 PC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도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환경도 그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인데
또 승인이라든지 급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모바일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업무에 대한 영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뭔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협업 같은 거할 때, 그죠? 뭔가 내가 좀 감성이 올라올 때 뭔가 바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모바일 되면. 그죠? 근데 알란도 또 PC앱에서 감성 없어졌어. 안 하죠, 그럴 때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는 화면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저 보시면 임원분들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에 관련되신 분들은 중요 정보들을 이제 모아서 좀 한눈에 좀 보셔야 좀 판단도 빠르시고 그렇게 도움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 정보들을 원하시는 정보들을 저희가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좀 보기 쉽게끔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왼쪽 하단에 탤런트 나인 박스라도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 뭡니까? 이 숫자는 뭘 표현하는 거고 색깔도 다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요? 저 나인박스라는 부분들은 세로축과 X축과 Y축의 어떤 지표를 보고서 저희가 핵심 인재라든지 어떤 주요 인재라든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들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그맨 것들이에요. 우측 상단에 갈수록 제일 좋은 거군요. 탑 탤런트. 그렇다고 지금 이 박스에서는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떤 보시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하게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퇴직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법인의 특정 공장의 매출이 급격히 낮아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 수치를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또 들이다 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인을 상세한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상에 대한. 그래서 실제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해외 진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저희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좀 법인 공장들을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각국의 어떤 공장별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법인별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구성해서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각 이제 법인별 각 나라별로 아니라 각그 나라의 조직별로도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거는 설정하시면은 보시고 싶은 부분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지금 거의 인사 파트에 있는 분들의 화면이자 또 경영진의 또 화면이기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부분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사 데이터의 운영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경영자분들은 이제 회계라든지 다른 ERP 쪽에 운영되는 부분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시점별로 정확한 통계형이라는데, 이 시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시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이 맞고요.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현황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현재는 어떻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시게 되면, 이 사이에 어떤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통계는 그 각각의 시점에서의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서 오차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까 첫 번째 했습니다. 시간에 김 대표님도 자기 성찰 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찰 중요하다. 그 맞습니다. 과거, 그죠? 그런 걸할 맞습니다. 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죠?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자기 직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그런 직관을 같이 활용할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시점별이라면?
아니면 과거 현재까지인 겁니까, 이것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네.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수식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식들을 적용을 해서 네. 뽑아낸다라든지 이게 자, 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점별로 한 것을 그냥 거시적인 이제 어떤 그 회사 전체적인 거 관점인 건지, 아니면 이거 회사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네. 각 세그먼트별로도 볼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이요. 물론 뭐 개인별로. 담당자가 부서별로 있다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전체적인 아까 대표님처럼 네네. 변희처럼 네. 이제 좀 운영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다 데이터를 네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태블릿 PC에서 보이는 예, 화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태블릿 PC에서 저희가 앱을 따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중요한 데이터라든지 중요한 메뉴 같은 것들은 이제 앱을 설치하셔서 조금 UI가 좀 다르죠. 네. 보시면 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어떤 그 모바일 PC, 모바일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기기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회사들에서 이런 이렇게 태블릿 PC를 써가지고 네. 이런 이제 HCM 것들을 많이 좀 보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요즘에는 보급률이 높아지고 네. 특히나 모든 인더스트리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어떤 뭐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서비스 영역이라든지 그래서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떤 매장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매장직 그 정규직이 아니라 어떤 좀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야, 경영진분들도 꽤 많이 쓸것 같기도 한데,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면이 네. 이게 뭐야, 노안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게 큼직큼직하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건 문제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네. 색깔 보시면 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네네. 색깔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일단 색깔. 빨간색이면 뭔가 네. 문제가 있다. 아,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요즘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거의 BI 수준인데요, 보니까? 네? 보니까? 네. 예. 예. 뭐 이게 그럼 오라클 그렇습니다. HCM에 뭐 네. BI 툴이 뭐 내장되어 있는 겁니까? 뭐 뭡니까 이게? 예, 저희가 그 인사를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또 BI더라고요. 계속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사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예, 맞습니다. 인사부 것들이 왜냐하면은 저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네. 어떤 그 보고서를 통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의사결정을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I 툴을 저희가 같이 내장을 해서 서비스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일반 그 현업에 있는 인사부에 있는 분들은 예. 또이 HCM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도 있지만 네.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자기 PC에는 엑셀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같이 맞습니다. 여기 혼용시키기도 쉽게 될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인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수작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엑셀이라든지 다른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와 엑셀에서 따로 관리하신 데이터를 같이 네. 합쳐서 아, 같은 한 차트로 그러니까 뭔가 애드하크 리포트를 만들기가 쉽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그 스태프 부서에 굉장히 이제 뭐 어떤 경영진에서 야, 이런 갑자기 야, 이런 관 이런 관점을 내봐, 보고서 내봐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죠? 그때 맞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이런 예,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건 아까 그 나인 그 블록 그건가?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메뉴가. 부분이고, 요거는 BI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인재에 대한 예측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좌측은 이제 퇴직률에 관련된 지표고요. 세로 축은 퇴직률에 관련된 지표고, 그 가로 축은 이제 성과와 관련된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는 맨 부분이에요. 우측선에 예. 이게 좀 위험한 거네요. 그죠? 성과가 좋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 그렇죠. 예,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핵심 인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유출인 거네. 핵심 유출. 그럼 이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what if로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 what if 분석소 이거 누르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예, 그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네. 그 퇴직률과 성과에 관련된 내장되는 지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예, 이거는 저희가 오라클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해외 컨설팅사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시스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걸로 요걸로 요기 바 같은 걸로 요걸로 그러면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다는 예, 겁니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표를요.
그 국내 회사가 있으면서 네. 자기네만의 지표를 또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네네. 버전에서는 그 재회의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아, 네. 이제 차기 버전이나 좀 이후에는 좀 네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계속 드랩을 하고 있고, 근데 저 지표를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저기 수많은 연구와 그렇기 오, 때문에, 이게 지표가 여기 보면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130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PWC에서 만든 거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또 가장 와닿 아 네네. 가장 와닿는 지표를 하나 예를 들어 네네, 말씀을 네네, 드리면, 네. 저도 좀 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갑자기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라든지, 최근에 아니면 뭐 동종업계 대비 급여가 네. 현재 낮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절을 해서 아, 좀 해보실 수가 그게 있겠습니다. 제일 공감이 가시는구나. 그렇죠. 예, 저 가장 네. 가장 적게 요새 야근 일하고 많이 안 가장 하세요? 야근 많이 안 아, 하시나요, 요새?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아, 하고 있어서 위험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협업, 그죠? 네. 요새 사실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SSE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HCM에서도 그 안에도 내장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맞습니다. 예. 사용자 경험이,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이런 이제 이런 네. 소셜의 사용자 경험으로 임플리멘트 하니까 네. 실제로 이제 회사 구성원들이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제 활용도랄까, 참여도랄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인사 관점에서 아, 이런 게참 네. 좋더라, 좋아졌더라, 한 단계 있다면. 아까 그 전에 DY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평가할 때도 네.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성과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협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많이 네네. 좀 포인트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요즘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 예, 분위기들도 점차 조금씩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소셜이라는 툴이 단순히 뭐 게시판이나 뭐 좋아요 누르는 게 채팅하고, 예, 아니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사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목표라든지 아니면 경력 개발할 때도 코칭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멘토와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사내에 있는 멘토를 신청을 해서, 네. 그리고 멘토를 해줄 사람은 또 그걸 억세스를 해서 좀 케어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평가할 때도 수시 평가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소셜 툴을 통해서 네. 채팅창처럼 자신의 성과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든지 여러 다방면에서 좀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여기에 이제 뭐 언젠가는 조만간에 오라클도 되지만 여기 AI가 융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우리 페이스북 하다 보면 페이스북이 막 친구를 막 추천해 주잖아요. 뭐야 너이 사람 아니 상품 같은 거 너한테 어울려. 걔도 이미 페이스북 나를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로. 그렇지 비 사내에서 어차피 오라가 HCM 이 시스템이 점점 진화돼 가지고 제가 뭔가 할때 누구를 여기 멘토나 코치 나한테 적합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겠죠. 추천한 것들이 아마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 봅니다. 개발팀에 한번 아니요, 요청을 이미 저번에 오라클 오픈월드에서 네. 보니까 래리 엘리스 회장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아요.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상시 평가라든지 그 기업의 조직의 목표를 또 관리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뭐 평가를 한다라든지, 예, 실적을 준다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를 잡으실 때 이제 딱딱하게 면담을 통해서 그런 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그 오프라인 면담이 아니라 뭐 이런 채팅창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시로 면담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그리고 특히나 어떤 그타뭐 근무지가 다른 해외라든지 다른 데가 있는 팀원이 있다 했을 때에는 이렇게 채팅창 형태로 해서 목표를 잡거나 평가하거나 활용하실 근데 이 수가 있을 것 채팅창에 같습니다. 보면 로봇가 뭐라 썼는데 네. 좋아요를 안 눌러주네. 아, 좋아요 눌러주면 좋았을 거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예, 그리고 이제 SNS 본 아, 네. 기능대로 이제 팀 미팅을 네네. 한다라든지 오케이. 아니면 URL. 자료를 공유한다라든지, 그쵸. 예, 그러니까 저런 다양하게. 것들이 그냥 매일, 저렇게 되면 사내 메일이 굉장히 네. 줄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 그 오라클 네. 내부에서도 이걸 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저희도 해보시니까 네. 오라클도 사내 메일이 많이 줄었나요? 어떤가요? 100%다 줄진 않고요. 네네. 어떤 특정 업무라든지 특정 조직과 이럴 때는 저게 더 내부적으로. 효율적이다. 예, 네. 그래서 저걸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메일로 주고받으면 뭔가 네. 좀 드라이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네. 뭐 몰라. 이런 거에 많이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네. 좀더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랑 좀 약간 그죠? 그런 네. 느낌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자, 요거는 네. 그래서 목표라든지 목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평가를 하실 때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그 소셜이라든지 모바일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프로세스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있고요. 이게 연말에 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이런 것들이 되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할수 네. 있는 거가 되는 거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뭐 직관적인 당연히 직관 이어야 될것 같고.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왼쪽에 네.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룰렛 형태라고 그랬는데 이건 네. 뭔가요? 가운데 원에 있는 사람이 네. 최고 이제 본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조직도 네네. 봤을 때. 그리고 그두 번째 원, 조금 작은 원이 그 밑에 팀장급, 그리고 그맨 바깥쪽 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브팀장이라든지 아니면 팀 리더, 아니면 뭐 직원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PC에서의 조직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 쉽게 태블릿 형태 최적화해서 예,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반. 90%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부분은 아, 그 팀원들의 목표의 목표. 달성률이에요. 그래서 저 끝까지 다 차게 되면 목표가 달성되는 부분이고, 예. 바가 채워지면서 이제 퍼센테이지라든지 진행률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출장할 때. 예, 그리고 승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급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출장일 때는 뭐 모바일 계기로 사실 하실 수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잘안 됐을 때는요, 네. 사실 해외 출장 갈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서류가 복잡해지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죠? 여러 가지 맞습니다. 뭐 시스템 승인 문제라든지 뭐 네. 내가 그 접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것들 자동화돼 버리는 거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뭐 회사에서 네. 그 다양하게 그 고객사에서 또 많이 이걸 애드할 수 있겠네요. 모바일 교육이라 이런 것들은 연기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죠? 예, 콘텐츠들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바일은 어쨌든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아, 교육이라든지, 그러면 그 고객사가 네. 오라클 HCM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내 모바일 온라인 교육을 네. 뭐 우리 LMS라고도 하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학습 관리라든지 예. 네. 이런 것도 할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이제 컨텐츠는 물론 이제 뭐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컨텐츠만 있으시면 뭐 이렇게 다 이제 플랫폼 제공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모바일 온오프라인 어떤 교육, 모바일 사이트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모바일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홈페이지라든지 다 구성해서 예, 교육받게끔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채용 쪽인데. 네. 예, 채용은 좀 살리기가 좀 많긴 합니다만,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채용도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뭐 채용하는데 뭐 홈페이지 다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지금 글로벌이라든지 어떤 좀 채용에 대한 분위기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살려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 해외 나갔을 때 브랜드 이미지를 국내에서는 유명하지만 아, 해외에서는 그렇네요. 또그 인지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글로벌 툴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아, 이 회사도 이제 못 들어본 회사인데, 이 채용 시스템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경우는 또 간접적인 또 어떤 홍보라든지, 아, 검증된 회사겠구나라는 부분들도 조금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많은 이제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맞습니다. 예. 뭐
현재 국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거고, 짭코리아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해외 인재들 할 때.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하얏트 호텔 이제 좀 1박하는데 비싸긴 하지만 글로벌 호텔이기 때문에 이 하얏트 호텔이 전 세계에 이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채용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헤드쿼터에서 글로벌하게 하나로 통합 중앙에서 다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국가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채용을 할수 있게끔 구축을 했고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채용을 할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좀 저도 이제 링크드인 좀 쓰고 있는데 그 글로벌하게 링크드인이 가장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자기 이력 뭐 관리라든지. 미국에서는 링크드인이 거의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서치 펌을 대체한다고도 하던데. 맞습니다. 인지도가 높고 가장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링크드인에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관리하고 있다 하시게 되면은 그 이력서를 바로 연계해서 불러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들어가셔 가지고 지원하시고 링크드인 연계하시면 다음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지원하시면 원래 내 링크드인에 내 이력서가 바로 가는군요. 따로 이력서 만들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좀 바뀐 정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수정하시고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만 답변을 하시고 제출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지원을 하실 수가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한 인재들을 있겠습니다. 링크드인에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번거롭게 그죠? 또 다시 뭐 하려면 그렇죠. 지원하고 하려고 하다가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그 이런 게 있다면 뭐 한번 훨씬 더 그래서 참여도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국내 기업인데 국내 기업에도 이제 해외 인력 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해외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어떤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게좀 정서가 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번에는요, 우리 단번에 이런 세미나 할 때요, 그 아예 딱그 사실 요새 국내 기업들이 그 해외로 나가는 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도 중소기업도 CEO도 많은데 해외 그 우수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 니즈가 굉장히 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우수 인재를 뽑는 구체적인 그 국내 기업 고객이 좀 그런 분 나오셔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포커싱 해가지고 어떻게 해외인지를 잘 뽑을 것인가 그걸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로 아예 딱 특화시켜서 하더라도 어우, 좋은 주제 좋을 같습니다. 것 같은데 아주. 자, 그래서 이제 또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컨설턴트 하신 거 아닙니까? 국내 이제 HCM 요거를 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좀 저는 올해 꽉 채워서 11년. 11년 11년 됐습니다. 그럼 예전에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냥 그 솔루션 할 때부터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었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본인이 느꼈을 때. 어프로치하는 방법이랄까? 아니면 또 고객의 수용도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뭐 수용하는 고객 뭐 세그먼트라든지 어떤 솔루션 할 때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지 좀 느낀 점을 그렇죠.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딱 와닿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비용적인 측면하고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그 복잡한 게 아니라 약간 심플하다라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예전에 솔루션을 하셨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좀 편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심플해졌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하면 굉장히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맞춤이라는 약간 그런 거로 비교를 한다면 요즘은 이게 고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적용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이제 좀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아까 그렇습니다. 그 뭐야 김 대표님 입장과 입장에 그 이면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죠? 기존의 회사에서 뭔가 자기네 우리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하면 그
컨설팅은 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네. 기본적인 걸 빨리 파악해내 네. 가지고 이걸 연결시키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잘 예. 하셔야겠네요. 이걸 이런 프로세스 하는 목적이 그렇죠, 뭔지라는 그렇죠. Why, 부분들은 그렇죠. 예. 글로 그렇죠. 예, 들어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네. 것들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그 어떠세요? 그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하실 때이 클라우드에 대한 네. 그 국내 기업들의 어떤 수용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네. 좀 1년 전하고 네. 현재하고 좀 많이 달라짐을 좀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3년 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클라우드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때는 네. 아예 클라우드는 안 된다. 네. 뭐 보안 문제 있고 네. 우리 이 중요한 인사 데이터를 어디 밖에다 관리를 하느냐 뭐 그런 클라우드 부분도 출입금지 있고 뭐 이렇게. 네. 그 보안 어떻게 못 믿겠다라는 부분들이 네네.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좀 가면서 많이 좀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네. 좀아 이게 그렇진 않구나. 네. 우리보다 더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깨달으신 건 아니고 약간 좀 예, 공감대가 공감대를 좀 네. 형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는 클라우드 우리가 내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돈 넣으면 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만 은행이도 안전하잖아요. 그죠? 네, 은행이 그렇죠. 맡기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안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이제 지린답시에 가도록 할까요? 아, 네. 여러분들 지금 그 저희가 오늘부터 답변 글을 쓸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 제 질문에 나도 한번 이런 관점 있으면 여러분들 답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우리 여러분 질문만 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좀 답글도 달아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 또 방송이 끝나더라도 토크 IT 사이트 내에서 계속해서 달수 있거든요. 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그 질문한 사람한테 노티스가 갑니다. 여러분 토크 IT 앱이 있거든요. 토크 IT 앱을 까시면 굉장히 편하게 알림도 오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우리가 방송에서만 서로 이 시간에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끝나더라도 서로 계속 소통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열님, 국내 정서상 추천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오라클 HCM의 추천 채용을 접목해서 네. 객관적인 평가 및 투명한 채용이 가능할지요? 추천 채용.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이제 기업 문화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뭐 외국계 기업이니까 뭐 추천 채용이 당연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좀 거부감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인더스트리 특성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천 채용이라는 게뭐 투명성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그 해외의 어떤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그 만족도라든지 어떤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좋다고 예, 그런 자료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어느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둘 것인지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호님, 스마트폰 버전은 안드로이드, iOS 두 가지 모두 지원하는지요? 그다음에 데스크탑 버전보다 기능이나 메뉴에 대한 제한이 많지는 않은지요? 저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술적이지만 웹 브라우저를 저희가 특성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쓰시는 익스플로러, 크롬, 뭐 파이어폭스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브라우저를 다 쓰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앱을 하지 않으시고 URL만 치시면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나 다 반응형 이용하실 수 있어요. 웹이니까 예, 반응형 웹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다 지원하는지 네, 앱다 같은 거 지원하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성호님,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외국인도 동등하게 국내 사원들과 같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란 환경이 달라서 특수한 예외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상 어떻게 불평불만 없이 잘 설득 및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또 거꾸로 우리가 오라클 코리아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어떻게 예, 보면 미국 그렇습니다. 본사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죠. 말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 오라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가이드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오긴 불평불만 하지만 없어요? 지금 어떠요?
불평불만 없어요? 없을 수가 있겠죠. 오라클 직원이긴 하지만. 네. 근데 가이드는 내려오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다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해주세요. 네. 우리 한국에 맞는 한국도 이제 팀에 맞는 네. 부스 필라에 맞는 부서에 맞는 이런 걸 네. 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글로벌 가이드가 표준이 있고 네. 그 각각 로컬에 맞는 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야 네.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석주님 인사를 담당하다 보면 이력서를 보관할 때 보안이 신경 쓸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클라우드 도입 시에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네. 입사자들이 알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내 이력서 클라우드가 있다.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네. 링크드인도 클라우드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링크드인에 그쵸, 내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쪽 서버에 어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보시면 침투할 때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문도 있고 네네. 소리도 안 되고 뭐 기온도 감시하고 뭐. 그래서 저희 오라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 보안 굉장히 보안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류성민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지사 사람들에게 다양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연계 방법 및 교육 평가가 어떻게 네. 하는지요? 그래서 일단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처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소셜을 통해서 소셜 서비스를 통해서 목표 잡거나 할 때 어떤 그 면담 같은 것들도 네네. 이제 어떤 채팅이라든지 이런 게 하실 수가 있고 평가 같은 경우에도 수시 평가 같은 경우를 이제 채팅창을 열어놓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내가 어떤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를 냈다라든지 아니면 팀장님 평가자분들도 어떤 가이드를 해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다 이제 모바일이나 소셜을 통해서 이제 꼭 만나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것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00분 추첨해서 멀티 충전기 저희가 보내드릴 할게요. 김창희님은 아까 130개 지표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데이터의 정확도를 위해서 어떻게 수집이 되는지요? 그 지표는 이제 저희가 그 PW 컨설팅사에서 만든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저희 시스템 내부에 있는 운영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물론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추출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김대경님, 외국어는 어떻게 지원되는지요? 외국어는 저희는 글로벌 패키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요 언어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경우는 로그인 했을 때 어떤 메뉴가 어떤 언어로 보여지느냐 네. 했을 때는 그 언어는 한 30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입력하는 이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이터들은 뭐전 세계 언어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진명님, 대시보드 사용자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나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 담당자는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의 콘텐츠나 기능은 없는지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한 300가지가 넘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무슨 고객들이 활용했던 어떤 콘텐츠라든지 데이터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받게 되면은 공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하시거나 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자, 디스크 아름이라는 분, 오라클, SAP 있습니다. 석세스 팩터, 워크데이, 3, 4의 솔루션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오라클 HCM의 특장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이 좀 장점이 있다. 일단은 저거는 좀타 회사가 아, 들어가기 괜찮아요. 때문에 민감한 얘기하세요. 뭐 부분이긴 하지만 질문이니까 한 가지만 뭐 블라블라 하지 하지만 말고요. 일단은 저희는 HCM도 있습니다. HCM도 있고 좀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최신의 기술을 가장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 훨씬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HCM뿐만이 아니라 ERP라든지 CRM 영역이라든지 전체 기업 전체를 봤을 때 통합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다양한 네. 앱들이 네. 굉장히 SaaS 쪽은 예, 우리가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든 분야 거의 다 있잖아요. 그것이 예, 큰 강점인 맞습니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홍순성님, 인사 부문은 회사별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커스터마이징이나 유지 보수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커스터마이징 유지보수 부분은, 유지보수는 일단은 저희가 다 유지보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뭐 하드웨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기존의 유지보수 인력을 다른 업무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좀더 네. 뭐 다른 업무로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네.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저희가 오늘부터 각 질문에 대한 또 답글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 나온 게스트분 말고 오라클의 또 전문가분이 지금 그 답글을 달아주시거든요. 답글을 달아준 건 저희가 지금 또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들 쭉 보시면서 아, 이 질문 나도 관심 있다 하는 거 있으면 거기 답글이 달려 있을 겁니다. 오라클의 전문가가 또쓴그 답글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많은 이제 그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슈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종훈님께서는 그 한국 기업 중에서도 100몇 명이나 중소기업들이 있는지 고객사에 네. 국내 법인과 한국 해외 법인이 다 같이 있는 네.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있습니까? 작은 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다 도입하는 경우도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급한 것부터. 급한 게 어떤 거가 보통 예를 회사마다 들면, 다르겠지만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번에 평가가 좀 미진하다. 아니면 우리는 교육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해외 채용이 진짜 급하다. 그렇죠. 예,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이제 법인부터 나라부터 이렇게 도입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들도 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도현님, 요즘은 시대별 세대별 인재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빅데이터 연계에서 분석 및 평가절을 활용해서 예측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또 기술 회사다 보니까 저런 부분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라든지 분석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인사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예, 충분히 예, 하실 수 있도록 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재현님, 인사 정보를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함에 따라서 개인 보호 정책에 대한 이슈사항은 없는지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패키지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판단한 결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떤 그 대신에 지켜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예, 되면은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또 김지호님, 오라클의 HCM 솔루션의 강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왜 강점을 갖게 된 건지. 이유가 있다면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ERP라고 해서 이제 오라클 E 비즈니스 수위 때부터 이제 전체적인 ERP, HCM, 뭐 CX 다 포함되는 부분들을 제공했었는데 2005년인가 그때 이제 핍소프트라는 인사 솔루션의 글로벌 넘버원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클라우드로 다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기존에 있던 ERP의 강점과 핍소프트의 어떤 그 인재를 탤런트 매니지먼트의 강점을 흡수를 해서 저희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전에. 피플소프트 제품이 아니라 아예 따로 그 전체 그 장점들을 하여서 설계부터 해가지고 다시 해서 만든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의 장점과 어떤 그 인사적인 프로세스적인 측면의 장점을 다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기준님께서 혹시 학교나 병원에 적용된 사례도 있는지요?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글로벌에는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예, 학교라든지. 예.
다른 질문들은 지금 다그 오라클에서 좀 전문가분이 다 답변을 달아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변 글들, 내 질문 왜 답변 없지 하면 답변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답변이 달려 있기 때문에. 마저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마치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좀 제약도 있고 아, 해서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시간 드릴 테니까 계속 하세요. 많은 얘기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우리 우리 막, 잘못 아, 뭐, 아니, 케미스트 아니고 뭐, 10시간 해도 돼.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많은 얘기 하세요, 계속. 그래서 예. 다음에 이제 갑자기 약한 오늘은 모습 보시네요, 또. 네, 2시간 더 드린다니까, 지금. 저도 이제 좀 이제 대선 결과도 좀 보고 싶고 네, 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조금 한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좀 다른 영역들, 이제 인사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김대경님. SNS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용자의 정보 입력과 공개 범위는 열람 권한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요? 지표 추출을 위해서 개인정보 입력을 강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SNS 보면, 우리 페이스북도 보면요. 내 프로필을, 뭐, 누구는 내 친한 친구가 보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걸 얘기하는 다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아, 가능? 일반 SNS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지영님께서 향후 시스템이 다른 경우에 마이그레이션 할때 지원이 가능한지, 보안사, 백업, 복구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예,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도입을 하시면 이제 그 도입 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뭐 특별히 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다 그런 점은 아, 참,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잘한 분, 세분 정도, 세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제가 지금 질문한 사람들 이게 회색으로 돼 있으니까요. 회사 이제 질문 잘한 분, 예, 저 해외 법인과 뭐 이종우님, 같이 네, 예, 같이 이종우님, 두개 하셨던 분 하고요. 저 오진명 오진명님, 선생님, 예, 오진명님, 예, 한분더한 불러야 분 되는 더, 거죠, 예.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던 김수열님, 김수열님, 네. 네, 자, 반갑습니다. 김수열, 오진명, 이종우님, 요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 이름,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트래블 백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걸로 2시간, 지금 세상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로서 세상은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 본분, 본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